안녕, 반가워요, 재력이에요. 오늘 할 콘텐츠는 재력의 메이크업 샵이라는 이상한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. 와, 박수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뭐냐면은 제가 이런 틀을 또 만들어 왔습니다. 이게 하나는 피부칠이 된 거고 하나는 피부칠이 안 된 이런 캐릭터를 그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꾸밀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틀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. 그래서 피부칠 하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1번을 이렇게 만들었고요. 난 피부칠부터 다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번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각자 메이크업하고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 이용과 부탁드리고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하고 옷 입히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. 이렇게 그리고 방방박 콩콩박 1시간 코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어떻게 꾸밀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일부러 메이크업하기 편하라고 눈동자도 되게 동글동글하게 크게 좀 그렸고요. 전체적으로 뭔가 다 굉장히 캐주얼하게 이렇게 느낌을 잡아서 그려봤습니다. 그러면 준비 시작! 이제 1시간 뒤에 다 같이 완성된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잠시 동안 안녕! 자, 저희는 다 끝났고요. 이제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재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죠? 불길한 게 토템 마냥 붙어있네요. 너무 반짝이 많이 쓴 거 아니에요?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돌은 전만 안진지하고 히히 재밌당 이러면서 했나요? 근데 나름 소재를 되게 알차게 쓰셨네요.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소재가 이렇게 다 붙어있고 다이아몬드 옷. 아, 고맙습니다. 좋아요. 헤비메탈레. 아,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약간 이거 뾰족한 옷. 만화나 아니면은 영화에서 되게 연출적으로 분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항상 입고 계시는 거 봤어요. 아, 좋습니다. 전혀 킹받지 않은 재력. 나는 핑크가 제일 좋아. 아, 미쳤나봐. 아, 입술 뭐야? 좋아요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입술 입체적 완소 퍼펙트 재력. 아, 또 핑크네요. 오! 눈 그린이라 옷을 제대로 못 그렸습니다. 완소 퍼펙트 젤에 미연씨에 나올 것 같다. 근데 이렇게 하시니까 핑크색 머리도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? 아, 너무 예쁘네요. 보라색 재렉님. 오, 이거 되게 좋다. 이거 귀걸이 대신 뿔걸이 느낌으로 너무 예쁘네요. 보라보라한 그라데이션까지 좋습니다. 반짝 반짝반짝. 와,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왜 이렇게 기괴한 느낌을 받았지? 약간 뭔가 노이즈 낀 것 같이 보여가지고 미연 씨에서 잘못된 선택지 골라가지고 그런 느낌도 나네요. 가까이서 보면은 또 반짝이 같은 펄인데 이제 멀리서 보면은 그런 느낌도 나네요. 이중적이에요. 굉장히 그림이 슈가슈가 룬네. 잘하셨는데? 눈 잘하셨다. 이거 하트 포인트? 귀엽네요. 마계에서 내려와 하트를 얻으려고 화장한 자기 모습을 보고 반해 하트가 생기는 걸 생각해 그렸습니다. 아, 거울 보고 자기한테 반해가지고. 하트가 보여. 전 금이 싫어요. 화장과 메이크업에는 문외한이라 그냥 금 테마로 화장과 분장을 해봤어요. 처음에 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분이 지났고 금 채색할 때 15분 정도가 남았더라고요. 이런 눈과 머리는 아직 흰색인데 말이죠. 아, 원래 손이 느리기로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하네요. 아, 근데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그 다 묻어나 있는데요? 약간 피부가 대리석 같아가지고 쪼개지면은 그 안에 금이 살짝씩 보이는 게 되게 매력적이네요. 오,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러네. 여기 이렇게 이거 묘사? 발음을 왜 이렇게 못해. 이렇게 묘사하시다가 이제 나머지 했을 때 시간이 없으셨나 보다. 아, 첫 시참 고맙습니다. 참여.
오, 악마 그런 거예요. 처참해라 무서웠어요. 이거 되게 이쁘게 잘하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아요? 불투명도 낮춘 느낌도 있지 않나요? 되게 그림 신비하다. 본인이 되게 채도 자체를 낮고 이제 약하게 주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불투명도 느낌도 나가지고 되게 신기해요, 그림이. 좋습니다. 이쁘네요. 다들 전체적으로 되게 이쁘게 잘 칠해주셨네요. 의도하진 않았지만 키위 렌즈를 낀 재래. 오. 와, 여기 흰색으로 다 바꾸셨어. 되게 이쁜데요? 컨셉이? 첫 시참 1시간 컷 어렵네요. 명암에서 지 다급함이 보이네요. 첫 시참인데 1시간 잘 분배하신 것 같은데? 그러네요. 눈동자가 키위 같은 느낌도 나면서 뭔가 신화 속 인물 같다. 이거 너무 이거 표현 잘하셨다. 뭐라고 해야 되죠? 이걸? 풀숲 같은 거? 너무 좋네요. 잔머리까지. 굿. 좋아요. 좋아요. 이제 제 거. 제 거는 아마 작업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다 보셨겠지만 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처음이니까 아무도 모르실 테니 저는 메이드 렉으로 해가지고 재미없는 제 거를 보게 됩니다. 또 저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셀재생 느낌으로 아예 밀어버렸거든요. 원래 좀 부드럽게 묘사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이게 더 간편하고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급하게 밀었습니다. 눈동자가 노란색은 제가 노란색 눈동자를 생각보다 많이 그려본 적이 없어서 좀 블링블링한 노란색 눈동자를 그리고 싶었습니다. 옷은 그냥 메이드복 갑자기 입히고 싶어서 입혔고요. 네.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급하게 또 호다닥 해가지고 콘텐츠를 한 건데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저는 다음 콘텐츠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재미가 있었다. 다음 콘텐츠 때 봐요. 안녕.